제14, 오케이. 제14에서 뭐 배웠나요? 어떻게 오케이. 간단하네요. 어떤 야구 물어보고 어떻다고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기니라고 묻고 싶으면 it long 되겠죠. 자, 그럼 is it long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길다는 뭐예요? It is long. 그 다음에 그것은 길지 않다. It is not long. 그렇죠. Long의 뜻은 뭐예요? 긴. 긴 기차. 긴 다리. 무슨 시예요, 그러면?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있으면 합쳐서. 비동사의 뜻은 이다와 있다가 있는데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 되죠. 오케이, 훌륭합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Is it long? Is it long? 그랬더니 그래, 그것은 짧지 않아 길어. Yes, it is. Yes, It it is. 그다음에 is short. That's short. it's not short. 참 되겠죠. 오케이,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 Yes, it is long. 그래, 그것은 길다. It is not short. 짧지 않다. 시험 뒤에 short, long. 전부 스펠링. 틀리지 않게 잘 썼고요. 오케이. 그 다음 말. Yes, it is not short. Yes, it is. It's not shor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새 거니? Is it new? 하면 되겠죠. 그것은 새 것이다? It is new. 그것은 새 것이 아니다. It is not new. 그렇죠. It is. 얘는 어떻게 줄였을 수도 있고, It's not new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줄였을 수도 있을까요? It isn't new. 이렇게 줄였을 수 있습니다. It isn't new. It is not new. 이렇게 줄였을 수 있다. 오케이. Is it new? 선생님도 그렇게 안 했네. 딱 한마디 하니까. 묻는 말. 좋습니다. Is it new? 오케이. 그러면 new의 뜻은 뭐예요? 새로운. 새로운. New car. 한 번에 new car. 새 차. 어떤 차? 새 차. 있으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new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그렇지 않고 낡았어. No, it isn't. 그다음에 it's old. No, it isn't. 뒤에 된 말. 그렇죠. No, it isn't new. 새 것이 아니다. It's old. 올드의 뜻은 뭐예요? 오래된, 낡은 무슨 시예요? 또 어떤 시죠? 그러면 올드 카 하면 뭐예요? 그렇죠. 어떤 차? 올드 카. 그렇습니까? 어떤 시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어떻다 만들 수 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No, it isn't. It's old. No, it isn't. It's old. 오케이. 그것은 얇니? Is it thin? Thin 어떻게 써요? Is it thin? 그럼 그것은 얇다. It is thin. 그것은 얇지 않다. thin. It is not thin. 그렇죠. thin의 뜻은 얇은. 얇은. 또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있죠. 좋다. Is it thin? 얇니?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 책은 얇니? 하고 싶으면 It's a book thin 하면 되겠죠. 그 피자는 얇니? 하고 싶으면 It's a pizza thin 있습니까? 뭐, 그 벽은 얇니? Is the wall thin 하면 되겠죠. 그 창문은 얇니? window. Is the window thin?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띵이 날씬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만약에 그녀는 날씬하니. 이제 땐 그는 날씬, 남자 날씬하니. 이제 땐 그것은 날씬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요. Is it thin?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야, 그렇지 않고 두꺼워해. No, it isn't. It's thick은 어떻게 써요? THICK. 그렇죠. thick의 뜻도 두꺼운.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단어 시험에서 뭐다 다뤘네요. 여기에서 나온 거 오래된 반대말 new. 그다음에 긴 long. 그럼 반대말 short. short. 그 다음에 얇은 thin. 반대말 thick.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전부 공통점 다 무슨 시다? 어떤 시인데 서로서로 반대말 관계다. 아,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비동사가 들어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